안녕하세요, 폴입니다. 와, 진짜 오랜만에 탕탕이를 찍어보네요. 일단 오늘 업데이트를 했는데 메인만 봤을 때는 뭔가 크게 바뀐 건 없거든요. 그동안 장비 스펙을 좀 많이 했어요. 레전드는 일단 다 만들어놨고 3강, 그 다음에 벨트는 아직 2강이고 파츠도 올 3강까지 만들어놨어요. 아무튼 66스테이지 벌써부터 새로운 보스 벌이 보이는데 요거 한번 깨보도록 하죠. 자, 캐릭터는 KTS 가지고 왔고 지원품 3개 나쁘지 않고 새로 나온 몬스터가 저 벌 새로 생겼거든요. 빨라 나머지는 뭐 봤던 건데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엘리트 보스 벌인데 처음 보는데 바로 그냥 잡아주고, 이번에는 자 3개 나이스. 그러고 보니까 이번에 맷댐이 좀 풀렸네요. 중간중간에 보면 M도 뜨거든요. 오, 확실히 데미지 몇 대니까 숫자가 커서 좀 보기 편한 것 같아. 자, 첫 번째 보스 이제 곧 나오거든요. 과연 뭘까요? 첫 번째 보스는 크리스탈 충. 말 그대로 그냥 크리스탈 벌레 나왔고, 뭐 가만히 있어도 그냥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야, 이거 너무 아프다. 와, 와, 진짜 센데? 그래도 쉽게 잡아줬고, 이번 행운일찬 5개 게이드 파괴자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의료만 딱 찍으면은 3단 파티가 되거든요. 조금만 더 랩업 해야겠다. 나왔다. 두 번째 보스, 자, 기관총 폭군 시작하자마자 데미지 엄청 들어가죠. 반 이상 피 깎고, 근데 얘 처음 본 앤데 그냥 쉽게 잡아주고, 이번엔 보호마 쓴 곰이 나오는데 열차는 아 닌자 스크롤. 보호막이 좀 단단해갖고 없애줘야 돼. 11분부터 마이구가 있긴 한데 일단 포탄 5개 있으니까 한번 터뜨리고, 어, 야, 잠깐, 저 벌 뭐야. 9번 그 다음에 한번 더 터뜨리자. 3번 4번 찍어주고 5번 하기 전에 로켓. 야, 이거 포탄 왜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90, 그 다음에 또 포탄 또 날려주고, 어, 되게 많은데? 5개 한번 땡기고, 자, 3개 한번 먹자. 로켓. 자, 이번 열차는 하나, 90이 아니라 로켓. 어, 잠깐만, 저 포탄 먹으려다 죽을 거 했네. 자, 밑에 고기가 있어요. 뚫어. 버틸 수 있어. 자, 상어 뿌리포. 야, 역시 힐이 있으니까는 죽다가도 사네. 자, 고기 낮게 먹자. 이 근처에서 위험할 때 한번 딱 먹으면 될 것 같고. 자, 지금 이 KTS 능력 자체가 힐이라서 공부가 돼요, 지금. 오케이, 상어 뿌리포랑 다양한 스킬로 지금 조지고 있고. 어, 야, 물려온다. 야, 이거 고기 먹어도 이미 늦었네. 도망가자. 어, 엄청 아픈데? 살짝 무림치면서 도망가. 와, 저 벌, 벌을 잘 피해야 되네. 지금 12분 때니까 3분만 더 버티자. 어, 잠깐만. 와, 벌 봐라. 와, 벌 맞고 죽었다. 와, 왜 이렇게 빡세? 은근 빡센데? 도망가. 야, 이게 돼지도 피가 많아갖고 천천히. 어우, 아파. 야, 힐 왜 안 나와? 나왔어. 조금만 더. 어, 몰려온다. 조금씩. 어, 야, 너무 아픈데, 돼지들. 와, 일단 한 번 더 부활. 무적이 있다, 도망가. 와, 또 온다, 벌. 오, 야, 저 벌은 왜 이렇게 빠른데? 아, 일단 부활 한번 쫙 해주고, 여기서 행운일차 3개. 야, 앞으로 1번, 3번 어떻게 버티지? 포탄 한번 하고 5. 열차는 하나, 덤벨, 그 다음에 축구공.
에너지 드링크 하나 찍자. 그 다음에 공격력 상승 됐어. 이 정도면 괜찮겠지? 포탄 쓰고 다시 한번 땡기고 다시 여기 포탄 써주고 됐어. 그 다음에 또 다섯 땡기고 여기 지금 고기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 공부할까? 조금만 더. 아까 전에 한 12분, 13분이 빡셌고 그나마 좀 버티는데? 이 정도면 괜찮지. 자, 10초만 버티자. 마지막 보스 맞고. 뭐지? 맞고는 늑대네. 자, 늑대니까 에너지 큐브. 근데 피가 금방 가는데. 이거 포탄을 돌리자. 포탄 다 먹고 빵빵빵. 여기 하나 더 있네. 또 날려버리고 포탄 두 개 더. 피트니스 찍어버리고 한 번 더 찍어. 야, 포탄 쓰다 터졌는데. 끝났네. 자, 이렇게 해서 66 챕터 클리어 했네요. 총 피해량 수리검이 31%, 그 다음에 축구공 26%. 전체적으로 12분에서 13분대가 가장 어렵고 나머지는 뭐 쉬웠네요.